까마득한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하늘엔 아직 해가 없어 천지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하늘의 왕 제준이 열 아들을 불러 말했지요. 인간 세상의 동쪽 바다에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다. 너희는 그리로 가. 부상나무에 깃들여 살면서 날마다 한 명씩 하늘로 날아올라 밝고 따뜻한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열 아들은 곧 새로 변하여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다리가 셋인 까마귀였습니다. 그 뒤로 까마귀 열 형제는 순번을 정해 하루 낮씩 세상에 빛을 비추고 저녁이면 부상나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세상엔 푸나무가 자라고 무짐승이 뛰놀아 사람이 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까마귀 형제들은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재미없어. 그래, 우리 마음대로 놀아보자. 열 형제는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뜨거운 해 열 개가 하늘에 뜨니 세상은 금세 가마솥 끓듯 달아올랐습니다. 푸나무가 타들어가고 무짐승이 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무슨 일이옵니까? 살과 뼈가 타들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늘이시여. 살려주소서. 비명소리는 하늘나라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제준이 듣고 깜짝 놀라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명사수 후예를 불러오거라! 제준은 후예에게 천근 활과 화살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세상으로 내려가 삼조고 형제들을 혼내주거라! 후예가 내려와 보니 세상은 불지옥과 같았습니다. 후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천근 활에 화살을 재어 이글거리는 태양을 향해 힘차게 쏘았습니다. 천근 활을 튀어나온 화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태양을 꿰뚫었습니다. 까마귀 아홉이 깃털을 날리며 풍덩풍덩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인간 세상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하늘나라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혼을 내주랬더니 어찌 내 아들들을 죽였단 말이냐? 제주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후예는 영원토록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말거라. 그리하여 후예는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인간과 똑같이 늙어 죽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후예는 아내 항아와 함께 인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후예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괴물들이 많습니다. 부디 괴물들을 없애주세요. 사람들은 후예에게 재물과 음식을 후하게 바쳤습니다. 후예는 뛰어난 활솜씨로 괴물 사냥을 하며 항아와 함께 인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곤륜산에 사는 신선들의 여왕 서왕무가 후예의 모습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구한 영웅이 늙어 죽게 할 순 없지. 서왕무는 후예를 불러 약 한 봉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약이니라. 이 약을 먹고 신선이 되어라. 후예는 집으로 돌아와 항아에게 불사약을 맡겼습니다. 아직은 인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으니 훗날 함께 이 약을 먹고 신선이 됩시다. 그런데
운명은 후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후예의 부하였던 복몽이라는 자가 후예를 배신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후예가 사냥을 나가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복몽이 느닷없이 항아를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 어서 불사약을 내놓아라. 그러고는 힘을 앞세워 항아를 덮치려 했습니다. 항아는 그만 얼떨결에 불사약을 입에 넣고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일까요? 항아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에 떠있는 달을 향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불사약을 먹고 신선이 된 것이지요. 그 뒤 항아는 달 속 개수나무 아래서 방아 찧는 토끼와 함께 영원히 달을 지키며 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예는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달을 보며 울었습니다. 후예의 슬픈 울음소리는 하늘로 울려퍼져 재준의 귀에까지 들렸지요. 비록 재손으로 후예를 쫓아내긴 했지만 재준은 아내 잃은 후예가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보름날이면 후예가 항아를 볼 수 있도록 달 표면을 맑게 씻어주었지요. 후예는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항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달을 향해 제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중국에서는 해마다 8월 보름에 달처럼 둥근 월병과 과일들을 차려놓고 달에 제사 지내는 풍속이 유행하게 되었답니다. 해를 쏘아 인간 세상을 구한 영웅 후예는 인간의 수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예의 어여쁜 아내 항아는 지금도 달 속에서 달을 지키며 살고 있지요. 날이 맑은 보름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을 지키는 항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어 넋이 된 영웅 후예도 어디선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겠지요.